엄청 개운하고 청량한 각질 정돈을 하는 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정도의 피부의 열감을 일시적으로 확 내리기에도 정말 좋아요.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쿨링감이 강하고.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새 8월이 됐는데 요즘은 날씨가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늦긴 했지만 여름 쿨템들 5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더위를 진짜 엄청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시원한 아이템들을 진짜 다 써보고서 그중에서 뽑아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고 더운 걸 못 참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여름 쿨템 템 5가지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5가지 제품은 바디워시랑 폼클렌징, 토너패드, 모공팩 이렇게 4가지 종류인데요. 그러면 바디워시부터 가장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닥터브로너스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훅 바디 클렌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두세 번 이미 얘기한 것 같고 인스타에서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얘기했고 제 친구들한테도 제발 꼭 써봐라 하고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한 제품인데요. 지금 요거 세 통째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물비누라서 맨손으로 거품을 내면 거품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샤워볼을 사용해서 거품을 내는 게 더 편하고 쫀쫀하다기보다는 좀 성글성글한 그런 타입의 거품이 납니다. 이거 사용 후에 엄청 개운하고 청량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느껴져서 겨울에 사용하면 춥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얘는 온몸에 있는 유분기를 그냥 싹 없애주거든요. 나는 진짜 극단적으로 건조해서 막 여름에도 튼다 이러면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지성 피부나 땀 때문에 등드름 막 트러블 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스트라이덱스 폼 클렌저입니다. 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여러 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트라이덱스 그 초록색 패드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덱스 이 폼 클렌징도 한번 써보게 됐어요. 얘도 초록색 패드랑 마찬가지로 살리실산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정돈을 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고요. 엄청나게 쫀쫀한 거품이 나고 이것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유분기를 싹 걷어내고 진짜 약간 뽀득뽀득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유분감이 아예 없는 건조한 피부보다는 좀 지성 피부나 수부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스트라이덱스 초록색 패드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을 잠재워주는 효과가 진짜 좋았거든요. 이 폼 클렌징은 그 정도로 막 트러블 케어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뽀득뽀득해지고 시원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은 런드리유 클린 페이스 가글 젤 투 폼 클렌저 스트롱인데요. 이거는 처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세제같이 생겼고 이게 그 칫솔 같은 모공 브러쉬랑 세트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 중에서 가장 쿨링감이 강해요. 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정도의 청량함이에요. 단순하게 청량하기보다는 엄청나게 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단독으로 쓰는 거는 좀 저한테 과한 것 같아서 바디워 시나 폼 클렌징이나 샴푸 이런 데 조금씩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무리감도 진짜 엄청나게 뽀득뽀득하기 때문에 유분이 있는 피부에 조금 더 추천하고 진짜 강력한 시원함을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품은 미엘리프트 글래스 스킨 부스터 패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얘는 부스팅 효과가 있는 토너 패드라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이제 피부결 정돈하는 용도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올 크림을 좀 더 잘 흡수시키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데 되게 좋고 살짝 민트처럼 청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열감을 일시적으로 확 내리기에도 정말 좋아요. 패드 자체는 무난하게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게 끈적임까지는 아닌데 살짝 미끈 도톰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사용 후에 피부에 광채를 확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 나는 피부에 열이 쉽게 오른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아페릴의 스파 릴리프 비프로즌 포어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올여름에 처음 써봤어요. 일반적인 워시오프 팩이나 모공팩은 이제 바르고 한 50분 있으면 얘가 마르면서 이렇게 쫙 모공을 조여서 피부가 살짝 당기고 그 상태에서 씻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페릴의 모공팩은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거나 마르지 않는 타입이에요. 한 5분, 10분 있어도 이게 굳지를 않으니까 얼굴이 당기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차갑다고
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쿨링감이 강하고 단순히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 후에 이런 코 블랙헤드나 모공이 되게 깔끔하게 정돈이 된 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더운 날 피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날에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원한 쿨링감에 모공 케어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피부 결 케어까지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아페릴의 모공팩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다섯 가지 쿨링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약간 지성 피부 타입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나는 지성 피부고 피지가 고민이고 여름 시원한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면 다섯 가지 제품 다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